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김파랑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회계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연속적인 그래프를 가정하고 이제 분석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절단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그 분계점이라고도 해요. 컷포인트. 그 컷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회기 단절 모형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이제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험군, 뭐 안 맞은 사람은 뭐 대조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분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어떠한 뭐 종속 변수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가정할 때 우리는 이제 RDD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이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회귀 불연속 설계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계단형 회귀 불연속 설계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harp RD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절단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험군과 대조군 이제 설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확정적 규칙에서 발생을 하고 결과의 유사성 그리고 조건부 기대값은 뭐 불연속적 이런 어떤 이제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샤프 RDD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처리 변수라고 하면 뭐 코로나 백신 뭐 접종 여부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처리 변수가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내생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편히 바이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독립선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이럴 때 바로 이제 비슷한 개체들이 모여 있는 어떤 컷 포인트 근처의 어떤 관측치들로 표본을 제한하면, 그렇다면 이제 외생성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다, 내생성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국지적 연속성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어떤 적용을 했을 때 실험군과 이제 대조군의 결과값이 비슷해진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어떠한 이제 국지적인 어떤 회귀 분석 절단점 근처에서의 어떤 리그레션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바로 샤프 RDD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전처리예요. 이건 그냥 전처리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단형 회귀 불연속 설계, 이것이 바로 이제 샤프 RD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DD 툴즈라는 이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RDD 툴즈를 이제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텍스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먼저 리그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fine 이제 fin이라는 것은 이제 처리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를 꼭 이제 뭐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코로나 뭐 백신을 뭐 맞았으면 1, 뭐 아니면 0, 이런 어떤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눌 때 그렇게 때 뭐 사용하는 뭐 더미 변수로 보통 코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어떤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ifinus가 이제 GIDP에 미치는 그 영향으로 이렇게 회귀 모형을 설정을 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코에피션트 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RDD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샤프 RDD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했다. 자,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DD 데이터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Y 변수, X 변수, 코베리언스, 뭐지, 컷포인트 이런 것으로 어떤 이제 RDD 자료를 위한 선언을 했다.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컷포인트는 60이고 타입은 이제 샤프 RDD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변환을 한 것을 한번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결과 어떤 이제 절단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 y 변수의 차이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그래프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RDD 리그레션 이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RDD 리그레션, 자, 밑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RDD 리그레션 non parametric local linear, 이건 이제 국소 선형 회귀인데, 자, 비모수적인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모수 이제 뭐 가중치, 이제 가중된 뭐 잔차, 뭐 코에피션트, 개수, 뭐 로컬 이제 R스퀘어는 이제 뭐 40% 이제 설명력은 40% 정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 어떤 이제 맥크레리 어떤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맥크레리 테스트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McCreary test for discontinuity of density around 뭐 cut point, 절단점 근처의 어떤 밀도에서 불연속성이 존재하는가, 뭐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McCreary test다, McCreary test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가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컷포인트 중점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이런 불연속성, 끊어져 있는 어떤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의 어떤 차이, y 변수의 차이가 이제 나타난다. 어떤 정책을 적용을 받았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이만큼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LAT라고 합니다. 이제 로컬 이제 뭐 에버레이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 그래서 뭐 이제 국소 평균 처치 효과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커널 함수도 이와 같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널 함수 같은 거 어떤 이제 비모수적 방법으로 해서 이제 샤프RDD를 수행을 한 다음에 어떤 단절을 확인한다. 단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커널 함수도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민감도 분석입니다. 대역폭 어떤 이제 밴드와이드스 이제 대역폭입니다. 대역폭. 대역폭에 따른 어떤 이제 LAT, 방금 제가 말한 이제 평균,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소죠. 국소. 그러니까 국소 평균 처치 효과. 이제 분계점에서 어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그것에 따른 어떤 이제 대역폭에 따른 결과의 민감성. 민감성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밴드와의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약간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이게 서서히 좀 그러니까 변화율이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밴드 와이드스에 따라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불연속성 같은 걸 확인을 할때 이렇게 LAT 컷포인트죠. 컷포인트. 컷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RDD의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회기 불연속 설계입니다. 회기 단절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불연속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추정을 해 보았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저는 어떤 이제 맥크레리 검정을 이렇게 또해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크레리 테스트,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p밸류 값이 어쨌든 0.05, 0 귀문과세로 기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연속적이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모수적 방법입니다. 모수적 방법. 자, 모수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샤프 RDD를 추정을 해본 결과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 바로 D죠. D. 이게 바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의 어떤 이제 분계점에서의 차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여기 별표 두 개가 떴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전체 표본을 이제 설정했을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이제 파라메트릭, 이제 모수적인 방법으로 리그레션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모수적인 방법 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예, 이렇게 여기가 이어져 있죠. 이렇게 아까 이제 단절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어진 형태로 해가지고 일단 파라메트릭하게 이제 리그레션을 수행을 했다. 이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점 근처, 컷포인트 근처에서는 과연 이제 리그레션을 수행을 했을 때 과연 이제 LAT 평균 처치 효과가 국소적으로 유의한가? 그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단점 근처에 어떤 표본으로 제한을 해서 모수적 방법으로 샤프 RDD를 추정을 해보니까 절단점 근처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딱히 유의하지는 않네요. D 값이.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과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를 어떤 전체 표본과 어떤 국소적 표본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LAT를 또 이렇게 그래프로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W라는 것은 밴드 와이드스 대역폭이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어떤 이제 차원별 어떤 대역폭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센시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밴드 사이즈와 어떤 이제 LAT.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국소적 표본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이렇게 차원별로 이렇게 이제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든 국소회기 분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회기 단절 모형을 우린 이와 같이 이제 출력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